여기서 잠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던 줄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2월 8일 날 안혜욱 전 초등 태권도협회 회장이 줄리 전 씨가 있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고, 이어서 라마드 호텔 20년차 직원과 함께 크로스체크 인터뷰를 했었는데, 당시 전 씨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하는 또 다른 분이 등장해서 잠시 연결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던 라마다 20년차 직원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 당시 줄리 전 씨의 그림을 봤다고 하는 또 다른 직원이 등장을 했다고요? 예. 저희 호텔 카톡방에요. 네. 올려놓으셨는데, 제가 뉴스 공장을 저번에 인터뷰한 걸 들으셨는데 그림 얘기가 나왔다고. 아하.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전직, 라마드 호텔 직원 단톡방에 있는데, 예. 예, 지난번에 인터뷰 한번 하셨죠. 그 인터뷰를 듣고, 예. 나도 생각이 난다면서 찍어둔 사진을 올린 겁니까? 네네. 그럼 그분도 당시 전 시회를 기억하는 거네요? 예, 줄리 전 시, 그림 전시회할 때 당시의 사진이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. 필요하실 것 같다고요. 예. 그 사진이 찍힌 곳이 지난번 네. 인터뷰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때는 본인이 네. 밴돔이라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었고, 전시회 끝난 직후에 밴돔이라는 카페에 그 그림들이 상당 기간 전시됐었다. 근데 네. 그 사진들은 그러면 그 밴돔 카페에서 찍힌 겁니까? 아니면 그 복도 벽에 걸려 있던 게 찍힌 겁니까? 제가 비친 그 조명으로 봐서는요, 밴덤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. 그 앤틱한 의자 모양. 예. 예, 그런 분위기하고 그 둥그런 등이 있는데요. 그게 그 밴덤이 오픈 카페다 보니까 약간 펜스 같은 게그 길가 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.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한 1m 50이나 2m 좀안 되는 공간마다 그 등이, 조명이 위에 동그란 게 하나씩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 그림에 비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 사진에 찍힌 뒤에 배경, 비치는 배경이 당시 근무하시던 밴돔 카페 환경이다. 네. 그렇군요. 예. 그 단톡방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사진이. 그리고 이제 당시 그거를 찍어둔 분이 나도 그 전시회 기억난다고 사진을 올렸다고 하니까, 네.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시 라마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도 그 전시회 기억난다고 하는 분들 없습니까? 상당수 있으세요.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그 이후로 저랑 통화를 했는데, 네.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 중에 그거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. 뭐, 이러고 카톡도 많이 주고받은 직원들도 있고요. 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많이들요. 예. 그러니까 그때 전시회 20년간, 근무하는 20년간 단한번 있었다고 그랬는데, 있었던 건 확실하다 하고, 예. 그걸 기억하는 직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. 예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네.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.